이번 시간에는 팔상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팔상도로 가는 것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가지로 분류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팔상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동영상을 통해서 부다의 일생을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동영상을 시청을 했죠. 1부에서는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출가, 또 출가 이후에 6년 수행을 거쳐서 성도, 깨달음을 이룬 그런 내용을 보셨고, 2부에서는 깨달음을 이룬 이후에 45년간의 정법활동, 일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신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반에 드신 그런 부처님의 일대기 과정을 1부, 2부로 통해서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시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은 직접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이와 같이 탄생해서 열반에 이르는 과정을 일대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팔상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팔상도에서 팔상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의 모습 이런 뜻인데요. 그거는 바로 부처님의 생애를 8가지로 분류한 것을 우리는 팔상이다. 그 8가지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은 팔상도다. 그러니까 그림과 함께 글로서 기록해서 책으로 제작한 것을 팔상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불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부처님이 열반 이후에 500년, 600년이 지난 이후, 그래서 기원전 후 시점 돼서 부처님의 불상이 만들어졌고, 또 문자로 해서 경전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부처님의 경전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래서 아함이라 그랬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경전이었는데, 그것이 문자로 전해진 것은 기원 전후쯤 돼서 되고, 부처님의 모습도 불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열반 이후 한 500년, 600년 이후에 그런 데서. 그러면은 부처님이 불상으로 그려지기, 나타나기 전에는 그럼 무엇으로 부처님을 대신했느냐 하면은 그는 탑으로 부처님을 대신했습니다. 그럼 부처님의 숭배, 경배 대상으로는 탑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탑은 바로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그 스투파라에서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것이 바로 스투파, 지금의 탑입니다. 탑은 바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곳이죠. 그럼 불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탑이 중요한 경배 대상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 후에 그 사례를 모셔놓은 곳이 바로 탑은 곧 부처님의 몸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런 탑과 함께 중요한 경배물이, 경배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그림으로 그려진 불화입니다. 그 중에도 팔상도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가지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 바로 팔상도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8가지로 분류한 이 팔상도를 다른 말로 팔상승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상은 8가지 모습 나타냈는데, 그 첫 번째가 자료에 보시면 도솔 의례상, 이것은 도솔천에서 부처님이 내려오신 모습을 그린 것이고, 두 번째 비람 강상, 강생상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신 모습이다. 여기서 비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룸비니 동산을 한문으로 소리나는 대로 번역한 것이 비람입니다. 강이라는 것은 내려왔다, 태어났다. 강생,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마야 부인의 몸속에 잉태를 해서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걸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신 모습을 비람 강생상이다. 세 번째는 삼은 유광상.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 계신
그래서 궁중생활을 하시다가 동서남북 네 개의 성문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모습을 보신 가운데서 생로병사의 모습을 보시고 고민에 빠지고 범인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네 개의 성문으로 나가서 세상 모습을 보신 모습을 삼문유광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성출가사입니다. 결국은 동서남북 네 개의 성문으로 나가서 마지막 북문을 보면서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이 생을 살면서 삶 가운데서 생기는 고통, 범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출가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결국은 출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성을 떠나서 출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을 유성출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설산수로상. 출가를 해서 히말라야 설산에서 고행을 합니다. 그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설산수로상. 눈높인 히말라야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 바로 설산수도상. 여섯 번째는 수화항마상. 6년간의 수도를 마치고 마침내 가야 북다가야에서 보리수나마라에서 마왕 파수과 겨루어서 항복을 받아내는 모습. 참선에 들어서 선정에 들어서 깨달음을 들고자 할 때 방해를 하고 또 깨달음을 이룬 이후에 또 깨달음에 들고 난 이후에 법을 설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왕이 방해를 합니다. 이 마왕을 방해하는 것을 굴복시키는 장면을 수화항마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녹원정법상. 녹원은 바로 녹야원을 얘기하죠. 바라나시에 있는 사르나트. 바로 사르나트가 사슴이 뛰어노는 동산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부처님 깨달으신 내용을 법을 설하십니다. 오비구에게 부처님의 깨달음, 제법실상에 대한 이치를 깨달으시고 처음으로 법을 설하시죠. 그 처음으로 법한 지역을 초정법륜치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법 설하신 것을 녹원정법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다섯 수행자들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하시는 모습이 바로 녹원정법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덟 번째는 상림열반사.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에 두 개의 나무, 짝을 이루고 있는 두 그리 나무, 그걸 사라상수라고 합니다. 그 사라상수 나무 아래에서 열반이 되신 모습을 바로 상림열반상이다. 상이라는 것은 짝을 이룬다는 거죠. 두 그루의 나무가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런 숲 속에서 그런 사라상수 나무 아래에서 열반이 되신 모습이 바로 상림열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는 팔상도에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됐는지 팔상도의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팔상도로 하는 이 그림은 인도에서 BC 2세기경에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묘사한 그림이 불전도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나타냈다. 그걸 불전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탄생, 출생에서부터 성도, 깨달음을 이룬 것, 정법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 것, 열반, 죽음의 네 가지 모습, 그다음 탁태, 마야 부인, 어머니 마야 부인의 태 속에 잉태하는 탁태, 출루, 성문을 나서는 것, 네 군데의 성문을 나서는 삼문 유성이라고 그랬죠. 출가는 바로 성을 떠나서 왕궁을 떠나서 출가를 하신 모습. 그다음에 성도, 성도에 이르는 깨달음에 이르는 방해하는 마부를 항복시켰다 해서 항마. 이 네 가지 모습이 모두 합쳐져서 팔상이라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또 팔상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100년 후부터 만들어
증거로서 알려주고 있고, 처음에는 출생, 성도, 법륜, 열반 이 네 장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후 대승불교에 이르러서 여덟 장면으로 이렇게 더 세분화되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팔상도는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살펴보면 경전을 근거로 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경전이 바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세워놓은 경전이죠. 불범행집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근거를 해서 팔상도가 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작된 것은 조선 왕조 1447년에 제작된 석보상절의 목판본 팔상도가 가장 오래된 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조 1568년에 월인석보, 1674년에 석시월유음화사적에 그려진 목판본 팔상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 사찰의 대웅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진 건물을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대웅전 외벽에 보면은 8개의 그림, 팔상도가 그려져 있고요. 또, 이렇게 팔상도가 그림으로 그려서 모셔진 것이 바로 팔상전이나 영상전, 사찰 내의 팔상도 그림은 바로 팔상전이나 영상전이라는 건물에 모셔져 있고, 여기는 대체로 그림으로 그려진 거, 이거 불화라고 합니다. 또는 탱화라고 하는데, 그 불화로 모셔져 있는 곳이 팔상전이나 영상전이다 그럽니다. 그 또 사찰 북단 그 외벽에 대웅전 같은 그런 건물 외벽에 8개의 그림이 팔상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건물로 지어진 것은 또 충북 보은의 북주사의 팔상전이라고 있죠. 이게 충북 보은의 북주사의 팔상전입니다. 이 팔상전은 바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불화로 모셔진 그런 전각이 바로 북주사의 팔상전입니다.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BC 600년경 정도입니다. 지금의 네팔, 당시에는 인도 북부, 인도의 16국 또 소국 이렇게 이루어진 당시에 카필라 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카필라 국의 인종은 샤카죠. 이 샤카를 소리나는 데로 옮긴 것이 바로 석가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이러면은 석가족의 성자, 모니는 무니를 소리나는 데로 번역한 건데, 무니라고 하는 인도 말은 성자, 성스러운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석가족의 성자 그런 뜻입니다. 카필라국의 사카족의 이 아버지 정반왕과 어머니 왕비 마야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출가하기 이전에 그래서 부처님 되기 이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은 고타마고 이름은 시탈타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고타마 시탈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 되기 전에 태자의 이름이 바로 고타마 시탈타. 성은 고타마고 이름은 시탈타다. 그래서 고타마라고 하는 말은 최상의 소, 최상의 소, 아주 훌륭한 소 그런 뜻이고 시탈타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성자 그런 뜻입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에서부터 열반에 이르는 여덟 가지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솔래의상입니다. 도솔천에
부처님이 하늘의 천상에 이름을 도솔천이라고 합니다. 도솔천에 계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마야 부인의 몸속에 잉태를 해서 마야 부인의 몸속을 몸을 비벼서 지구상에 이 사바세계의 왕자로 태어나십니다. 도솔천의 그 호명보살이 그 호명보살은 부처님이 이생에 부처로 태어나기 전에 전생에 보살로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살로 수행하고 있는 보살 이름이 호명보살입니다. 이 호명보살이 흰 코끼리를 타고 오른쪽에 보면은 코끼리를 타고 있는 모습이 있죠. 코끼리를 타고 있는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보살로 있을 때의 모습인데 그 보살이 호명보살이에요. 그 호명보살이 흰 코끼리를 타고 왼쪽 그림에 보면 마야 왕비, 어머니가 마야 왕비입니다. 마야 몸속으로 태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고 또 마야 부인은 누워서 이 장면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명보살이 마야 부인의 몸속으로 잉태를 하고 또 마야 부인은 꿈을 잠자는 중에 꿈을 꾸면서 그런 코끼리 타고 호명보살이 자기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꾸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도솔 내의상이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 보살로서 도솔천에서 내려왔다 해서 도솔 내의상이다. 다시 말해서 도솔 내의상은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전생에 오랜 수행을 하고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서 도솔천에서 일생 보초 보살로 계시다가 우리가 사는 세계에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 도솔천의 영화를 버리고 오로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날 장소, 그리고 부조, 그리고 카필라국의 샤카족을 택하신 거죠. 또 마야 또 그 사람은 바로 정발왕왕의 부인인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서 태중에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것은 오른쪽 옆구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인도의 카스트 사성제도에서 브라만은 제사계급, 제일 높은 위치에 있고 두 번째가 왕이나 무사계급, 크샤트리아. 결국은 마야 부인이나 정바나왕, 물론 시탈타 태자의 신분이 바로 왕족의 크샤트리아 계급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부처님이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마야 부인이 꿈꾸는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이 비람 강생상. 비람은 바로 룸비니 동상을 얘기합니다. 그 석가모니의 탄생 장면을 모두 여섯 가지 내용으로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는 마야 부인이 궁전을 떠나서 친정으로 가는 중에 룸비니 동산에서 무수 가지를 잡고 오른쪽 옆구리를 아기를 낳는 장면이 있고 또 갓 태어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종 이렇게 탄생계를 외치는 그런 장면 또 모든 천신들이 기뻐해서 갖가지 보물들을 바치는 장면 또 아홉 마리의 용이 석가모니의 몸을 물로 깨끗이 씻는 장면 또 왕궁으로 돌아가는 장면 아신타 스님이 예언하는 장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마야 부인이 무수 나무를 붙잡고 아이를 출산하는 순간이고 왼쪽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서 일곱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탄생계로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하당인지 이렇게 탄생계를 외치셨습니다. 그 뜻은 하늘 미나 하늘 아래에 오직 나홀로 존귀하다.
세상 모든 고통을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렇게 일체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45년 동안 수설하셨죠. 그 괴로움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행무상, 무상한 것은 괴롭다. 일체의 계고, 우리가 무상하다는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우리가 괴로움을 덜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이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것은 바로 마야 부인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걸 비람 강생상물의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세 번째는 탄생을 하신 뒤에 왕중 생활을 하다가 석가모니가 4대 문 밖으로 나가서 생로병상의 고통을 보고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동기를 묘사한 그림이 바로 사문유관상입니다. 네 곳에 성문을 나가서 세상 구경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이 바로 사문유관상이다. 지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쪽문으로 나가서 노인을 보고 늙은 그런 괴로움을 벗게 되고 남문으로 나가서는 병자를 보고 또 병의 고통을 느끼는 장면이 있고 서쪽문으로 나가서는 죽음을 장면을 보게 되죠. 장례 행렬을 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그런 느낍니다. 또 북쪽문으로 나가서 수행하는 사문을 보고서 출가를 결심하는 장면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지금 보는 그림은 동서남북 네 성문으로 나가서 생로병사의 인간계를 깨달으시게 되는데 마차를 타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의 성문을 나가서 사문유관상을 거치고 난 다음에 출가를 결심합니다. 그 아버지 정반왕의 만류와 아내 야소다라의 공주의 간청을 뿌리치고 몰래 백마를 타고 마부를 대동해서 왕성을 빠져나가는 그림이 바로 이 유성출가성입니다. 지금 백마를 타고 성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 유성출가상은 세 가지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태자궁에서 태자를 유혹하는 시녀들이 취하며 잠자고 있는 장면, 태자가 말을 타고 성문을 뛰어넘는 장면, 마부 찬타카가 돌아와서 태자가 출가했다는 것을 왕과 왕비에게 태자비에게 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은 백마를 타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출가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스탈타 태자는 왕자의 신분을 그 권위와 부, 명예 이런 걸 다 세속적 영화를 버리고 출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신 후에 히말라야 설산에서 6년간 고행을 하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러 스승을 찾아다녀서나 도를 깨칠 수 없다고 자각하시고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을 다 물리치고 결국은 농부의 딸 수자타 태자에게 우유죽을 마시고 먹고 결국은 붓다가에 남발에서 수행을 참선을 하게 됩니다.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전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설산 수도상입니다. 고형상에 대해서 부처님이 갈비뼈와 앙상한 몸을 나타낸 고형상이 인도의 국립박물관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때는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고형상으로서 그렇게 앙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산 수도상입니다. 고행님에서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하면서 수행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설산
히말라야에서 고행 수행을 접고 수자타의 유미죽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바로 북다가의 보리수나무 아이에서 선정에 들게 됩니다. 그 그림을 나타낸 것이 바로 수화 항마상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하고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나 못된 짓을 저지르고 또 수도에 방면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부처님은 이러한 마왕의 방면을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내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수화 항마상입니다. 수화라고 하는 것은 보리수 나무 아래라는 뜻이고 항마는 마군을 항복받는다. 마왕 파수를 항복, 굴복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화 항마상이다.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는 모든 여러 가지 번뇌 이런 게 일어나게 되죠.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마왕 파수의 방해를 묘사해서 수화 항마상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녹야 정법상. 성도를 한 이후에 부처님은 녹야원에 가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십니다. 부처가 된 석가모니가 녹야원에서 교진녀 등 다섯 비구에게 법을 설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법륜을 굴렸다고 해서 초전 법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초전 법륜지는 바라나시의 사르나타 바로 그 녹야원이죠. 이 그림 가운데는 상단에는 부처님이 설법하는 장면, 하단에는 교진녀든 다섯 비구들이 설법을 듣는 장면, 또 기원정사를 건립하는 장면, 흙장난을 하던 아이들이 흙을 살로 생각하고 부처님에게 공양하자 탑으로 바뀌는 장면,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부처님께서 오른쪽에 다섯 비구에게 법을 설하는 장면과 왼쪽에 흙장난하는 아이들이 흙을 살로 생각하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녹야 정법상은 바로 녹야원에서 부처님이 처음으로 법을 설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상림열반상. 상림은 사라상수, 사라라고 하는 나무는 항상 두 그루씩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걸 사라상수라 이렇게 그 사라상수의 나무가 우거진 숲을 상림이다. 그 사라상수 나무 사이에서 열반에 드신 모습이 바로 상림 열반상이다. 사라상수 아래에서 마치는데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춘다의 공양을 뿌리치지 않고 그 더운 여름철 상한 고기를 드시고 그렇게 병을 얻어서 부처님은 결국 열반에 드시게 되는데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열반에 드십니다. 80세에 이른 석가모니가 구시나가라 근처에 상으로 자란 사라상수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는 것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사라상수 아래서 열반에 드는 모습, 또 금관에 입관되는 부처가 제자 가섭의 문안을 받고 두 발을 관 밖으로 내보이는 장면, 또 화장에서 사리가 나오자 여덟 나라의 왕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장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 그림은 부처님이 옆으로 누워서 열반에 드시는 장면과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슬픔이 천지에 진동하고 동물들이 슬픔에 날뛰는 모습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탄생에서부터 열반에 이르는 45년 동안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그려진 이 팔상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이 팔상도의 그림을 근거를 해서 특히 네 군데 성지, 이 부처님의 4대 성지를 탄생지, 성조지, 초년법륜지, 열반지 이렇게 4대 성지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4대 성지 탄생지는 눈비니 동산의
무수 나물에서 탄생하신 눈빛의 동산이 있고 성도지 깨달음을 이룬 부타가야의 분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뤘습니다. 성도지가 부타가야. 그 다음 세 번째는 초정법륜지 처음으로 부처님 법을 설하신 곳 바라나시 5점입니다. 바라나시의 사르나트 바로 농야원이죠. 농야원에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신 곳입니다. 네 번째는 열반지 부시나가라의 사라상수 낱말에서 열반이 되시는데 이 탄생에서 열반에 이르는 8가지의 걸음 팔상도 그 중에 네 가지 탄생지, 성도지, 초중법륜지, 열반지를 부처님의 4대 성지라고 합니다. 지금도 4대 성지에는 한국의 불자나 세계의 불교 신자들이 지금도 인도의 4대 성지를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팔상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